왜 더 더러워지냐. 근데 뭐 거의 상조가 가능하네. 야! 빨아야지! 왜 더럽히고 있어!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게임 전문 고인물 컨텐츠를 항상 찍어내시는 우리 매드에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마저 하셔야죠. 방금 제 소개해주신 거 아닌가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게임도 없고 모든 게임에서 순수한 실력으로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매드에터입니다. 근데 매드에터 씨가 왜 아직도 이렇게 안 유명한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오, 이것이 유튜버의 그것인가?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통 게임을 진짜 엄청 잘하십니다. 거의 세계 타이틀급이에요. 코코아 마시지 마! 제가 평소에 굉장히 팬심으로 바라보던 분인데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같이 청소를 진행할 맵을 제가 아까 사전에 알아봤는데 제로지 테라피 이 맵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냥 오른쪽 위에 제 친구 목록, 아니 오른쪽에 뜹니다.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되게 멀티를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돼있네요. 그쵸. 이런 지루에 빠진 게임 죄송합니다. 뭐 지루에 빠진 게임! 내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자, 이번 맵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이 굉장히 작고 무중력 맵입니다. 저번에 중력 맵 했던 거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데 매드에터 씨랑 오늘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날 것 같은데? 오, 좋아요. 같이 청소하면서 신상 정보 좀 털어도 됩니까? 너무 자세한 건 곤란합니다. 왜요? 전 소중하니까요. 너 팬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죠. 누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저도 실명 공개하고 주소 공개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만. 일단 기본적인 조작관. 왜 뭐? 날아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머리 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중력 맵이어서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C를 누르면 아래로 하강합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되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상자 있죠? 요런 상자랑 여기 이거 배럴 이거는 버리지 않고 어딘가에다 잘 보관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써있네요. 크레이트가 상자고 배럴이 기름통입니다. 요거를 이거 어떻게 집어요? 아, 2번 아이템. 누르신 다음에요. 아우, 나 이 생초자랑 왜 여길 골랐을까? 그 물통에다 이렇게 첨벙 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알죠? 네, 알죠. 오케이. 저 오늘 제 방도 청소했는걸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청소하면 안 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소각로는 희한하게 위쪽에 매달려 있고요. 여기가 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길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 보세요. 안 들어가집니다. 아, 까비. 이 쓰레기 게임. 자, 이런 거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우주 쓰레기. 이 우주 무단 투기 아닙니까? 이거 법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활용합시다. 솔직히 이 수많은 별들과 우주 사이에 이 정도는 먼지만도 못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건 저희의 생명도 마찬가지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같이 죽읍시다. 보내줘! 보내달라고! 원래 여기가 중력 맵인데 항상 무중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버튼이 있더라고요. 눌러보실래요? 뭐야, 불 붙는데 막? 방금 뭔가 떨어져서 폭파됐나봐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아이. 중력을 켜놓은 상태에서 일단 다른 물건들부터 청소를 해봅시다. 좋아요. 하, 개판이네.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넘쳐 흐르니까요. 이 정도 담았으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우주에 잘 돌려보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나가시는 것도. 뭔가?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제보가 하나 왔는데요. 네네. 그 플레임님이 청소 업계에서 임금 체불 잘하는 사장님으로 유명하시다는데. 아, 허소문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지불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문을 이걸 열면은 아 문을 여니까 무중력이 되네. 아 그러네. 무중력 상태가 되네. 맘마메야. 자 일단은 그러면 드럼통이랑 상자를 이쪽에다가 몰아버리고 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은 다 꺼내놓읍시다. 그 이거 다 태워버리면 안 되냐는데요. 이거는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점수가 있군요. 아 이게 퍼센트로 나와요. 100%가 안 되면 이겜해야 됩니다. 저희 규칙이에요. 아 내가 퇴근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아 큰일 났다. 오늘 고인물 컨텐츠 찍고 싶지 않으면 빡세게 합시다 한 번에.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점프킹 하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전 좋죠. 좋다고요? 저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아 뭔가 나도 뭔가 잠깐 깜빡하고 아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갈까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코로나에 막혀. 맞아. 진짜 빡쳐. 코로나는 밖에 안 나가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있는 척하면서 이제 코로나 핑계를 살짝. 그죠 그죠. 좋은데? 어?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오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 걸려 넘어졌어요. 빨리 새로 떠와 야! 알겠습니다. 말은 참 잘 들어. 좀 무서운 사장님이네. 으야. 재밌네. 뭔가 포탈 느낌 나네.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재밌으면 어떡해요. 아직 청소의 원래... 매력을 다 느끼지 못했다기.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죠.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막 이러. 아. 청소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게임을 많이 하면서 제가 원하는 컨텐츠, 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었는데 청소, 아 이거 좋아하는 게임이고 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반응도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청소 전문 스트리머로 전직을 했습니다. 아... 어쩐지 그 플레임님이 본인 유튜브에 있는 청소 게임 한 거 좀 봐보시라길래 찾아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청소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직원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오늘의 직원이 나구나. 그렇습니다. 예리하시군요. 으야. 뭐야 빨개졌어요. 피를 계속 닦으니까 빨개지지. 빨아. 아 참고로 빗자루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선 안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어 때릴 수 있다. 아!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뭐지? 그거 탐지기요. 오염도 탐지기. 좌클릭과 우클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좌클릭은 더러운 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우클릭은 야 사람이 말하는데 청소하고 있어! 진짜 기본 맵이네요. 잘 골랐네. 제가 저번에 다른 스트리머 두 분이랑 네 셋이서 조금 넓은 맵을 했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똑바로 세워. 세울 수 있지? 세울. 오 좀 하는걸? 아 역시 학습 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역시 게임 고인물. 미쳤구만. 미쳤어. 잠깐 거꾸로 돌릴 방법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가져갑니다. 참사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제가 열어드릴까요? 이거 소각로에 버려야 되나? 아니 근데 소각로로 버리고 싶어도 그것도 무중력이잖아. 아 문 열어주세요. 뭐냐. 바로 집어 던지게. 아 왜 더 더러워지냐. 뭐 거의 저기 뭐냐 창조가 가능하네. 야 빨아야지. 왜 더럽히고 있어. 아주 빨겠습니다. 우리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물이 되게 적다. 여러 번 빨 수 있어요 그거. 물이 왜 보라색이지? 아 여기가 주변이 보랏빛이잖아요 조명이. 아 물 반사 오케이? 오 갓겜.
베네타 씨 좀 도와줘요. 어떤 거예요? 문 열어줘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거를 좀 됐어요. 어, 각도를 됐어요.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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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고인물의 그것인가. 미쳤다 미쳤어. 오 그래도 여러분 딱 봐봐요 지금 상당히 많이 닦였죠? 엄청 개판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동이요? 그냥 빈 양동이? 아니요 이거 좀 많이 빨아서 핏물 된 거. 그것도 그냥 버리면 돼요. 아니 없진 말고. 메데터시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더 홍보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선 1등이죠 항아리. 항아리? 꾸준히 방송하시는 분들 중엔 아마 제가 제일 빠르긴 할 겁니다. 그 밝혀진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한국 1위실 겁니다. 항아리랑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점프킹이랑 골프. 야이 개사! 아니 물이 담겨있는 줄 물이 담겨있는 줄 몰랐어. 왜 왜 자꾸 내 청소를 방해하는 거야. 아니 아, 진짜 미치겠. 아니 물이 담겨있는 줄 몰랐어요. 아 미안하다. 현기증. 야 포고스톡이라고. 아 맞다 포고스톡 콩콩이 게임 또 있고. 미션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최종 뭐 퍼센트 맞추시면 만원. 최종 퍼센트 그 100%를 넘을 수 있거든요. 아 예 이 게임이요? 네네 가산점까지 포함해서 잘 나오면 한 103%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이 미션을 걸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네. 몇 프로가 나올지 정확하게 숫자를 예측하시면은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어 100%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아닌가 그쵸, 무조건 안 될 수도 있는데 건가? 그럼 리겜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00%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100%는 넘어야 되고. 네네 저는 103으로 하겠습니다. 103. 그럼 난 102. 오케이. 아 오케이. 더 가까운 사람 몰아주기로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퍼센트 맞추면 5,000원 더. 그럼 저도 5,000원 추가. 저도 5,000원 추가 후원 끄고. 지금 내기비가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열어주세요. 핫.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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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매드헤터님 몰래 암살하면 5,000원이라고? 암살하고 5,000원 받으실? 하고 싶은데 이게 암살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심지어 여긴 암살할 껀덕지도 없어. 아 근데 여기 죽긴 죽나요 이게? 죽을 수는 있어요. 오브젝트가 낑기면 죽거든요. 예를 들어 문이 닫힐 때 그 문틈 사이에 있으면 죽습니다. 오. 우와 어떻게 그렇게 다 흘리면서 가요? 아 이렇게 가득 담겨있는 상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셔야 천천히 걸으면서 안 흘리고. 아, 이렇게. 오, 아. 방금 후원 받았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플레임님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 핏물 담긴 상자가 지 혼자 막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그거 환각입니다. 환각. 그렇군. 그 플레임님이 제 머리 위에 계시거든요. 네? 야 무서워. 네, 약간 신들린 사람 같아. 그러지 마. 아니 방금 제 눈앞에 플레임님 장화가 보여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거라 약간 물리 엔진 충돌이 더 심해요. 이거 어떻게 다 흘리면서 가야 돼? 오! 메데터 씨 여기 봐봐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외계인의 흔적이 있긴 하네요. 저기 천장 쪽에 괴물 발자국 보여요? 오, 야 얘는 벽을 뛰어다니네. 재밌겠다. 아니 저걸 보고 들은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막 사이코패스니? 아니 어릴 때 막 벽 타려고 막 옆으로 타다다닥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그런 적 있었죠. 잊고 싶은 나의 과거. 아니 뭐 흑염룡이 미쳐 날뛰던 시대. 네 굉장히 슬픈 흑역사가 있는데 제가 네. 소파에서 슈퍼맨처럼 킥을 날리고 싶었는데 점프하면서 네. 킥! 하고 2단 옆차기 날렸다 그대로 추락해서 딱 굽히고 있던 발이 정확히 제 그 낭심에 빡! 꽂아라니! 박은 거예요. 아, 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진짜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으야. 깨끗하군. 더러워졌군. 내가 다 봤을. 아,
아니 물리엔진. 그렇다고 믿어줄게요. 이거 스피드런도 있던데. 네, 스피드런도 있어요. 타이머도 잴 수 있습니다. 어? 왜요? 갑자기 욕심 생겨요? 안 돼요! 청소 컨텐츠는 저만의 것이어야 해요. 아니 안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다행입니다. 아, 매드헤터 씨가 이것까지 점령해버리면 난 설 자리가 없어져. 요즘 대형 스트리머분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이 제 청소 영상을 많이 보시고 대형 스트리머분한테 가서 청소 게임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하시나봐요. 청소 게임을 건드시는 대형 스트리머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역시 유행을 선도하는. 무섭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딱 블루오션이구나 하고 청소 스트리머로 전직한 거거든요. 자 침착해 침착하게. 어? 매드헤터씨! 매드헤터씨! 야야야야야야 물통 좀 잡아줘요. 나도 빨개. 그런 좋은 방법이? 조금만 더 내려줘요. 어. 오 이러면 안 엎지르려고 할 수 있네. 좋아. 어! 나. 아까비. 아이씨 뒤진다 진짜. 이걸 집어던지려고 하고 있어. 됐어 이대로 놔두고 두고두고 빠는 거야. 저 빨아야 돼요. 저도요. 이리 와요. 이게 진정한 협력 플레이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잡아줘요. 얍. 오. 됐어. 그대로 우클릭. 좋아. 바로 이거지. 순조롭구만. 깨끗한데? 뭐 이쯤 하고 가죠? 뭔 소리야.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하는 걸 모르십니까? 아 뭐 이런데 누가 쓴다. 누가 온다고. 누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청소 의뢰를 맡겼다고요. 나중에 검사할 거라니까. 네? 자 이제 3번을 눌러서 네 탐지를 하세요. 아 역시나 뭔가 걸리네요. 오, 뭐야. 이렇게 더러운 곳이 있었다니. 어, 어, 아, 어, 아. 오, 혼자 깨달았어. 오, 찾았어, 찾았어. 대단해, 대단해. 원래 이게 레이더로 쓰레기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야지만이 통달할 수 있는 경지인데. 자, 이제 유기물적 더러움은 다 처리가 된 것 같고, 무기물로 갑시다. 바로 문제가 생기네요. 어, 여기 어디가 다뤄? 찾았어. 깨끗해요. 뭐가 깨끗해? 이게 깨끗한 거야? 아니야, 뭔가 있어. 찾았다. 뭐예요? 아 총알. 여기 종알 자국 보이시죠? 죄송. 아 미쳤나봐.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할 줄 아시는 거 있나요? 매드헤터 씨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방금 딱 듣고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은 성대모사의 달인이구나. 함부로 개기면 안 되겠다. 뭔 달인이야. 자, 중력 끄고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퇴근하면 되겠습니다. 야. 아, 좋아요. 좋아요. 됐다. 퇴근합시다. 퇴근 기계는 요겁니다. 자, 102% 103% 두근두근하군요. 과연 누가 더 가까울지. 퇴근스. 으야. 자, 익셉셔널 일단 100%고.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103% 넘었을 것 같은데. 아, 봅시다. 공작작 공작작. 오케이. 슛. 102%! 증확하게 102%. 어떻게 봐요? 아, 좀 늦게 떠요. 당장만 바로 뜨고. 그걸 102%를 맞추네. 역시 동력은 무시 못하죠 여러분? 이거 막 지 혼자 움직이네. 근데 매드헤터씨가 먼저 103%를 얘기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그거 빨리 내려놔요. 이거 이스터에그가 아니라 제가 청소하면서 뭐야 저 왜 혼자 움직이죠? 어? 플레임님!
죽었어.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고요. 이제 진짜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매드 다시. 청소 끝. I am 맘맘. 자, 플레임과 함께 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어떠셨나요, 매드 다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청소해요, 매드 다시. 좋아요. 팬이에요. 저 잊지 말아주세요. 안 잊죠. 다음에 저도... 그러면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합방 같이 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요. 일단 코로나부터 재우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청소 게임이 끝나고 고통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캐릭터를 서로 붙이고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켜봤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 아, 됐다. 어떤가요? 일단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가면 저도 제가 딸려가거든요, 그쪽. 나도 딸려가긴 딸려가요, 확실하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오,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고 있어. 사실 저도 글로 가야 돼요. 오, 저 올라왔어요. 버텨봐요, 버텨봐요. 어어어, 왔다. 오!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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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아, 되게 힘내. 오! 오! 대박 사건. 와! 오오오, 이거 나름 어떻게. 아! 잠깐만. 나 좀 끌어줘요. 오, 됐다. 오. 오, 이거 나름 미쳤어. 효과 있는데.